주인공이신 정훈 선생님 노래 아까 첫 번째 곡이 어부마도 선생님 곡이고요. 선생님 곡 중에 제일 제 노래 중에 사랑받았던 노래는 첫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이 노래 한번 불러보고 반응을 봐서 오늘 내가 부산에서 자고 갈지 애기 보러 바로 올라갈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둘째는 딸내미고요.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첫째는 아들을 하나 낳아놓고 둘째를 딸내미를 해놓고 지금 그 100일 조금 지났어요. 네. 그래서 얼른 운동해가지고 임신했을 때 살이 이렇게 쪘었으니까 운동해서 살 빼고 노래하고 그러고 왔어요. 어쨌든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. 첫사랑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사랑해서 왔으니까 에코를 한번 더 받아보실까요? 네.
발표회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. 정윤성 선생님이 저기 서서 막고 있어요. 저거 들어가라고 계속. 네, 그래서 일단은 신나게 그냥 놀고 끝낼까 봐요. 아까 MC 뭐라고요? 네. 그 신나는 노래인데 이거는 뭐 우리끼리 노는 거니까 일어나서 춤추고 놀까 봐요. 살아나는 노래 있는데 요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? 자, 그리고 흥분하지는 마세요. 뭐 올라와서 뭐 들었다 놨다 이거 하지 마시고. 깜짝 놀랐네. 내가 세탁처럼 그렇게 가벼울 줄 몰랐네. 사랑하는 노래 같이 즐겨주세요. 고맙습니다. 자, 자리에서 일어나시고.